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인간의 산돌입니다. 여러분, 달맞이꽃을 보셨나요? 만일 낮에 보셨다면 대개 이런 모습들일 겁니다. 이 꽃을 보시고 이 꽃은 원래 이렇게 생겼나, 아니면 피었다 지는 건가 하는 의심이 생겼을 겁니다. 달맞이꽃은 이름 그대로 달맞이하러 밤에만 피는 걸까요? 이 점이 궁금하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연과 인간. 저녁 8시경입니다. 해가 지고 사방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달맞이꽃은 달맞이하려고 활짝 피어날까요? 제가 카메라를 켜고 기다려봤습니다. 아하, 하나씩 둘씩 피어나고 있군요. 한 30분 사이에 거의 모든 꽃이 피어났습니다. 달맞이꽃은 밤새 피어서 밤에 곤충들에게 꿀과 꽃가루를 나눠주며 자기 자신은 수분을 하고 일을 하지만 아침이면 꽃잎을 닦고 낮에는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아침 6시경 아직 해가 뜨기 전입니다. 밤새 활짝 피어있던 달맞이꽃들이 하나 둘 꽃잎을 닦고 있습니다. 달맞이꽃은 이름 그대로 달맞이를 하러 밤에만 활짝 피는군요. 달맞이꽃, 이름의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